고등학교 때부터 이 악물고 공부를 하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의 이런 정체성, 지향성을 저는 일찍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되면은 내가 홍석천 소리를 또 들으면서 힘든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공부를. 이제 약간 그 몸짓 때문에 홍석천 소리를 들었는데 네, 이미 듣고 있던 상황인데 그때 바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되게 조숙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나이 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뭐 언제 불의를 저지를지 모르니까. 지금 미리 효도를 좀 해놓자. 절도리가 효자네. 쉽지 않네. 그래서 중학교 때 반배치고사 저도 이제 1등해서 중학교 들어갔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컴퓨터 공학 쪽이셨어요 두 분 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창 많은 분들이 이제 컴퓨터 사용하고 했던 때여서 컴퓨터 자격증을 좀 많이 땄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자격증을 11개를 따서. 중학교 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스펙들로 제가 대학교도 성균 갔는데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 계열로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이 삼성전자 들어가는 걸 너무 원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제가 진학을 한 건데 그럼 원래 되고 싶었던 직업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외국어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외교관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제 성격이랑도 좀 맞는 것 같고 네.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막 만나고 그래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진짜 언제 처음 커밍아웃을 하게 됐어요? 처음 커밍아웃 한 거는 제 자의적으로 했던 건 아니었고 이게 그 아우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싸이월드 열심히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저랑 같은 반에 제일 친했던 여자애가 갑자기 저한테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천사라는 번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옛날에 그렇게 됐어. 네, 그 발신자 표시를 바꿀 수 있었잖아요. 누가 거쳐내고 몇 학년 못 봤는 누구누구는 동성애자고 뭐 더럽다 뭐하다 이런 온갖 욕들을 섞어가지고 제 친구한테 그걸 보낸 거예요. 또 친구가 그걸 저한테 보여줬어요. 너는 이게 뭐야? 이렇게 놀랐어. 너 게이였어? 이렇게 물어봐서 맞다. 이러니까 그 친구가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너가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조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지 잡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결국엔 저는 알아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다른 학교 저보다 두 살 많았던 고3인데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은 동족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말로는 제가 어떤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너무 부러워서 그랬다. 아, 조심해.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친구도 많고 이러니까 그냥 부러워서 그랬다고 하니까 저도 딱히 막 뭐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그럼 그 이후로 이제 물어보면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거야? 친한 친구들한테는 일부러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또 이제 친구처럼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내 편들한테는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고 다른 분들한테는 예, 비밀로 숨기고 있었지만 부모님한테 최종적으로 얘기한 거는 언제? 그게 2018년 가을이었는데 되게 늦게 얼마 안 됐네요. 예, 진짜 저는 사실 너튜브를 제가 좀 오래 했잖아요. 근데 2018년 가을에 이제 구독자 만 명이 돼서 구독자 만 명 기념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또 비슷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서 익명으로 게이예요? 좀 게이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뭔가 또 그때 그 기억이 남고 그때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내가 당당하게 밝혀버려야겠다. 그래서 맞는데 뭐 문제되는 거 있냐. 그냥 아예 대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너튜브를 통해서. 다음날에 부모님한테 전화가 막 빗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여기로 성공개를 하니까 이 수순이 잘못됐던 거죠.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너튜브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저한테 굉장히 좀 실망감이 컸나 봐요. 왜냐면 부모님이 여태까지 항상 설계한 대로 저는 다 따라왔었고 항상 효도를 하고 효자였고 사고조차 안 쳤는데 그 사건 하나로 제가 대역죄인이 돼가지고 이 부모님한테 이거를 뭔가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막 제 스스로가 되게 비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랑 연락을 두절을 하고 살았었어요. 네, 한동안. 그래서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다시 연락이 돼서 지금은 엄청 화목해졌는데 그 사이에 사실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딱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아버지랑 이제 술 마시면서 이제 취중 진단을 하는데 너가 커밍아웃을 하고 굉장히 주눅들어가지고 막 피폐한 삶을 살고 있을까 막 굉장히 걱정을 했다. 근데 네가 지금 옛날보다 훨씬 밝아지고 네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고 남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대신에 눈치 볼 것도 없다. 그냥 항상 승리하고 살아라. 지금 최고의 조력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딱 만나면 같이 술 마시고 막 2차, 3차까지 가고 저희도 노래방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도. 차라리 커밍아웃 하길 잘했다. 그럼 자랑스러워 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